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입니다. 장은 현재 시작돼가지고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코스피가 좀 빠질 듯 했는데, 다시 또 반등을 해가지고, 현재 3,010.84, 0.16% 상승 중에 있어요.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고, 삼성전자, 오늘 아까 보니까 7만 원짜리 깨져가지고, 6만 9,500원까지 왔었어요. 6만 9,500원까지. 그 696에 사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한1% 빠지면은 뭐 자동적으로 알아서 그냥 매수하는 그런 습관, 여러분들 아시죠? 거의 AI가 됐어, AI. 그대로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1% 빠지면은. 또 다시 또 회복을 할 거예요. 제가 그랬죠? 빠졌다가 올렸다가, 빠졌다가 올렸다가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하여튼 삼성전자는 7만 원짜리 깨지면은 뭐 재빠르게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센스, 아주 매수 센스 아주 좋아요. 일단 지금 외국인들이 한 526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개인하고 기관은 좀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한번 어떻게 볼까요? 코스닥도 현재 0.25% 정도 좀 빠지고 있는데, 992.61의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들이 한 1,074억 정도를 현재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은 팔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한 926억 정도 매도하고 있네요. 현재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셀트리온 제약까지 다 빠지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LNF, 카카오게임즈 쭉 빠지고 있고, 코스닥이 약간 힘을 못 쓰네요. 보면 오늘은 코스피는 그나마 좀 힘을 써가지고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하이닉스가 오늘 2.5%에서 10만 전자 돌파했어요. 하이닉스는 네이버는 한 0.8% 빠지고 있고, LG화학 0.1% 오르고 있고요. 삼바 0.9% 빠지고 있고, 카카오 1.57 하락, SDI 0.68% 하락하고 있고, 현대차 1.69% 상승, 기아도 0.96%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1.37% 하락하고 있고, 카카오뱅크 0.83% 하락하고 있어요. 이렇습니다. 지금 해외를 잠시 눌러볼까요? 중국자가 좀 이따 보일 것 같고, 지금 일본은 현재 0.7%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일본 장도 별로 안 좋습니다. 오늘 중국 장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아주 흥미롭네요. 지금 현재 달러는 얼마 정도 하나? 지금 1174.50, 1.5원 정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또 아까 아침에 보니까 3000 증시가 무너져가지고 상당히 좀 난감했는데, 오늘 좀더저 지켜볼 것 같아요. 하여튼 국내 증시가 낙폭을 키우는 것은 그 초인플레이션하고 4분기 실적도나 우려감 때문에 다른 게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앞서서 이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의장이 이제 국제 그 결제은행이죠, BIS 주최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불안감을 줬어요. 그 파월 의장은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그런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하고 노동력 부족이 물가를 계속 끌어올릴 것이다. 그래서 공급 부족하고 높은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좀 오래 가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장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파월의 입이 상당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 입에 따라서 막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조금 답답하죠.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좀 판단해야 할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흐름이 지금 그래요. 7만 100원, 7만 전자 다시 또 올라왔는데, 하나 6만 전자일 때는 그냥 잽싸게 사는 겁니다. 근데 다시 또쭉 치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도 올라가니까. 그래서 7만 전자 깨질 때는 여러분들 그때 알아서 뭐, 제가 그랬죠? 근데 알아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야. 그때는 기회를 잡고. 제가 뭐 사람 알라 하는 건 아닌데, 대부분 이제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도 워낙 이전 많이 겪어보고 제 채널을 한 영상을 들어보신 분들은 꾸준히 들으면은 어느 때 진입을 해가지고 어느 때 빠져나와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한 영상 한 500개, 600개 들어보면은 대충 감이 옵니다. 천만과 같이 꾸준히 가는 거예요. 항상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차피 이제 벌어진 일이고, 나의 뭐 투자 운명이다 생각을 하시고 하는 거지, 뭐 이걸 가지고 뭐 질질 짠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여러분들, 될 일이 아닙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꾸준하게. 꾸준하게 진입을 하면 돼요. 지금 외국인들이 한 62만 주 정도 지금 팔고 있고, 기관이 조금 살고 있는데, 오늘 개인들이 살 겁니다. 개인 살아서, 그렇게 크게 상승에 할 힘은 없어요. 상승의 힘은 약하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파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고려를 해야 할 겁니다. 외국인들이 사면 팔면은 그렇게 뭐 좋은 흐름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니까 그 JP 모건이 한 59만 주 정도 전 매도를 하고 있고요. 시티그룹이 28만 주 정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매수 세력은 특별하게 나타나는 게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지금 우선주는 한 6만 4천 원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선주도 아까 말한 것처럼 6만 3천 원대면 뭐 괜찮은 거예요. 3천 원대에서 6만 3,900원이면은 아침에 638까지 내려갔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오늘 그러니까 우선주는 638, 639에서 왔다 갔다 할것 같습니다. 한 300원 정도, 2, 300원은 빠질 것 같아요. 잘하면은 640, 뭐 거기 갈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2, 300원은 빠질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 덤벼드려야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직 외국인들은 12,000주 정도 팔고 있어요. 기관하고 개인은 개인은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흐름은 그렇게 크게 같지 않고. 매도 상위도 보니까 맥커리가 오늘 많이 파네요. 한 3만 주 가까이 팔고 있고, 메릴린치는 4,300주 정도, CA 한 2만 2천 주 정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7만 100원, 그리고 우선주는 6만 3,900원 정도 하고 있네요. 지금 갭 차이가 한 6,200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만큼 우선주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고, 본주는 7만대 돌고, 우선주는 6만 6,300원인데, 오후 되면은 조금 오를 것 같아요. 느낌이 조금 오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장이 굉장히 좀 뭔가 불안해요.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봤을 때 그냥 너무 섣불리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준 있잖아, 기준. 응? 여러분들의 기준을 딱 정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638, 638이다. 뭐 740이 뭐740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는 거야. 740이 아니라 뭐 700, 700도 나쁘진 않지.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딱 해서 걸어놔요. 예약으로 걸어놓고 뭐 되면 땡큐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 막 억지로 살 필요는 없어. 억지로 살 필요 없고 그냥 좀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관망하세요. 관망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관망하면서 차분하게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좀더 오후에 봅시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이야기를 잠깐 볼게요. 우리 니시크릿님, 니시크릿. 이분 글을 내가 종종 봐요. 보니까 이야기를 보니까 솔직히 삼성 예전처럼 보면 안될 듯, 안될 듯이요. 없던 노조도 생기고 이젠 몰빵보단 분산 투자가 답일 듯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능한 초보분들은 뭐 몰빵하지 마시고 이제 분산 투자를 하십시오. 분산 투자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신광희 님이 나한테 질의를 했네. 천만님 고민이 돼서 그러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분산 투자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ETF하고 3전후만 매수하고 있거든요. 나쁘진 않습니다. 3전후는 꾸준하게 모으시고 좀 저렴할 때, 쌀때 하나씩 모으면 될것 같고 ETF도 모으는데 이왕이면 미국 주식으로 하세요. 미국 관련된 ETF. 뭐 국내 ETF 중에 뭐 미국 지수가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뭐이 정도인데 가능한 뭐 S&P나 나스닥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투자하는 게좀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힘내시고요. 다른 분들 이야기도 종종 한번 제가 언급을 할 테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여러분들 경험담, 뭐 좋은 이야기 좋아요. 욕만 안 하면 됩니다. 하여튼 상대방한테 눈살 찌푸리는 그런 이야기 말고 좀 희망과 긍정적인 거 아니면 궁금한 내용들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 나중에 점심 먹고 나서 볼게요.